보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100점하고 99점이 급이 다른 게 상대 평가야. 근데 절대 평가는 뭐냐면 점수를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1등급이다. 몇 점부터 몇 점까지 2등급이다. 이렇게 나누는 걸 절대 평가라고 하고 영어는 그렇게 해요. 그 말은 뭐냐면 91점하고 100점하고 같은 등급이야. 같은 급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가 쉽겠죠. 쉽다라고 쉽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학교 때 내내 90점 뭐 100점 맞던 친구들이 있어. 중학교 때 내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면 뭐 90점이에요, 뭐 95점 100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걔들은 시험 치면 몇점 나올 것 같아? 몇 점쯤 될것 같아? 100점 맞. 그럼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 학생에 따라서 아니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내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60점, 70점 좀 나오더라. 오늘이 아니고 어제 이제 고등학생들 모의고사라는 걸 쳤거든요. 쳤는데 뭐 졸업했는 학생들한테 야 모의고사 잘 쳤냐 물어봤어. 좀몇 점이 몇 점이 얘기하던데 난리가 났더구만. 그 녀석도 잘했어. 학교 시험은 90점 이상 늘 나왔는데 몇 점이야? 70몇점 나왔대. 근데 거의 그렇게 돼. 왜? 내가 시키는 걸안 해서. 제발 좀 단어 좀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고,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면, 초등학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영어는 이런 게 초등학교 영어 때 졸업하기 전까지 꼭 해야 되는 게 초등학교 영어라고 난 생각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뭐, 이게 쉬운 거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건 이걸 딱 보고, 질문 좀뭐할수 있어야 되니까?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때 졸업하기 전까지.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It's protect. 포탈처럼 읽으면 돼. 그러면 초등학교 영어 끝. 내 생각은. 그러면 돼.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보는 단어라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초등학교 때는 그게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고 이제 한 6학년쯤 되면 그때는 명사니 형용사니 동사니 부사니 뭐 이런 얘기 좀 알아들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 중학생 때, 그럼 중학교 선생님 제가 중3 졸업하기 전까지 뭐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해야 될건 뭐, 이것까지가 있으면 뭐 듣기도 해야 되고, 읽기도 해야 되고, 뭐 말하기도 뭐, 그 다음에 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하다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중학교 3학년 전까지 끝내야 될건 뭐냐? 문법. 그러니까 뭐 앞으로 여러분 투부정사니 동명사니 뭐 관계대명사니 이상한 말도 막 배우고 다 보는데 이거는 투부정사의 명사니 어떻게 보면 얘기할 거야. 그럼 중학교 때 그때 끝내야 돼. 문법은 그때 다 끝.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문법 더 자세하게 배운 것도 별로 없어. 요만큼 더 배워 요만큼. 물론 그 조금 더 어려운 거 배우겠지만 물론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고등학교 문법 가르치면 당연히 이게 뭐예요 막 이랬겠지만 여러분들이 중2가 되고, 중1이 끝나고, 중2, 중3이 되고, 그때까지 뭐 노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공부를 하면. 뭐 쉽네. 고등학교 뭐 문법 별거 아니네.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때문에 중학교 때는 문법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3쯤 되면 뭘 해야 되냐. 중3, 이게 어느 정도 문법이 마무리돼 가는 거지. 마무리돼 갈때 중3 때는 뭘 해야 되는 건데, 어려운 단어들이 좀 외우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이념이 뭐냐. 민주주의가 영어는 뭐냐? 그 다음에 활황, 뭐 경제가 잘 돌아가고 활황이라고 그러잖아. 활황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경기 침체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을 익히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때 읽기는 그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적인, 내가 읽었는 걸로 기억나는 고등학교 읽기.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궁금한가? 정신분석학에 대한 짧은 글이 있어. 정신분석학 중에서 뭐 사람들의 입는 옷과 성격과의 관계.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 밝은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성격이 밝을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옷과 사람의 성격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한글로 된 말, 한글이 아니고 그게 다 영어로 쓰여 있단 말이야.
이거 뭐 그래프 같은 거 나와가지고 밝은색을 입는 사람들과 뭐 어떤 그 밝은색을 입는 사람들한테 취미생활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뭐 바둑을 좋아한다, 뭐 축구를 좋아한다, 뭐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 뭐 그래프 같은 거 같고 그래프를 보고 밑에 문제를 보면 밝은색을 입는 사람들과 어떤 취미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봐도 뭐 무슨 소리인지 알수 있을 것 같죠? 쉬워. 국어가 되면 돼, 국어가. 제일 중요한 건 국어야. 국어 능력.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을 익히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새로운 뭐 읽기, 여러분들 다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읽기 위해서 뭐한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해야 될게 리더스뱅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 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문법을 별로 못한 것 같으니까 오늘 문법 수업 먼저 이 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리더스뱅크 1. 여기 내려갔지. 문법 한다고. 10쪽. 오늘 설명할 차례죠. 문제 풀이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전치사의 위치까지만 내가 설명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치사 배틀. 알고 있는 전치사 안구랑. 한국어 전치사 안구랑. 인. 앳. 온, 언더, 오버. 오, 그렇지, 오버. 너랑 같이, 유, 윗. 너에 대하여, about you, about. 그래서 너의, of you, of. 그를 위해 for you 다음에 뭐너네 뒤에 behind you 네 앞에 in front of you 그다 그다음에 뭐뭐를 따라서 가면 어때라 A로 써야 된다 뭐뭐를 따라서 along along 그럼 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위치는 명사 앞에 전치사가 온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전치사의 역할 이 부분을 잘 이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잘 이해하면 절대로 전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뭐라고 돼 있는 겁니까? 전치사는 동사 뒤에 오는 명사와 어울려서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된다. 어떤 의미의 덩어리. 그 in the box 어떤 질문을 대한 거냐면, 어떤 where에 대한 거냐면. 그래서 그러면 인더 박스 갖고 지금 이쪽에다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그 의미의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시나 무슨 시 역할한다? 어떤 시나 어찌 시의 역할한다. 그러니까 어찌 시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어찌 시는 어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내가 어찌 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 시라고 했죠? 네 가지 질문 뭐? When, where, how, why. 뭐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자, 얘, 이 뒤에 부사라는 파트가 이어져 있거든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죠. 자, 학생들이 중학교 공부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명사, 무슨 뜻인지 명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전치사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나는 마음만 봐도 뭐 명사는 이해하겠어. 명사는 이해하고 싶잖아. 그래서 눈에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수 있는 영어에서 주의해야 될 건. 셀수 있는 놈과 없는 놈이 나뉘고, 셀수 있는 놈과 못쓸 놈과 어떤 놈이 있을 수 있는 놈이 있을 수 있는 놈이 있다. 그냥 뭔가 없는 놈이거든. 근데 조심해야 될건 water 같은 단어니까 water. I drink water 할때 water는 셀수 있는 water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셀 수가 없겠죠. 그때 I drink water 할때 water 할 뜻은 뭡니까? 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오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명사 파트에서 내가 조금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there is a water on the wall. There is a water on the wall.
뭐가 있다? water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잖아. There is a water. 근데 all water래. There is water가 아니라 there is all water 어디에? on the wall. 벽에 all water가 있다 했어. 그때 water의 뜻은 수채화라는 뜻이야. 수채화. 그러니까 water가 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수채화라는 뜻도 있고 그때는 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water는 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water가 무슨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다? 물이라는 뜻일 때는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하여튼 명사를 그런 게 있고 뭐 형용사. 그래서는 형용사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간을 저도 쭉 얘기했어요. 어떤 시간은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 happy boy. 어떤 boy? 행복한 소년. 이와 같이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the boy is happy. 무슨 동사랑 합쳐서? be 동사랑 합쳐서 하다시 만들어 준다. 동사라는 것도 이해하기 쉽게 동사는 뭐 한다 라는 뜻이 들어가고 원점 찍을 수 있는 것도 달린다 이런 것도 먹는다 이런 것도 동사 그런 얘기가 쉬운 거. 근데 여러분들이 뭘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가 부사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뭐가 부사냐라고 우리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스스로한테 묻는지 뭐가 부사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방금 들어서 알겠지만 친구 학교 친구한테 야 부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뭐 아는 애들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여러 가지 또 설명할 건데 제일 쉬운 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네 가지 질문은 뭐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전치사가 전치사랑 뭐랑 철퍼덕 붙여서 전치사랑 명사랑 철퍼덕 붙여서 무슨 시가 된다? 어찌 시가 된대. 뭐 어찌 시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he is in the room. 그럼 in the room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붙죠? where is he? 어, 묻잖아. 그렇죠? 어, 이거 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자 the room만 있으면 뭐였는데? 명사였는데 in이랑 붙으니까 what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 그러니까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뭐를? 명사를 뭐로 만들어버린다? 어찌시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뭐 where에 대한 대답만 되는 게 아니죠. 뭐 when에 대한 대답도 말해볼까요? 나는 일어난다. I wake up at 7 이런 문장일 것 같아요. 7은 7, 7시란 뜻인데 얘는 얘만 있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S7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When do you wake up? 그렇죠? S7이란 대답을 듣고 싶을 때는 뭐라고요? When do you wake up? S7이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랑 뭐랑 합쳐서 명사랑 합쳐서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 where, how, why. 나는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타고 간다 해볼까요? 버스 타고서 by bus.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그렇죠? 너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By bus. 버스만 있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by bus 하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네.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렇죠? 그 why에 대한 대답도 해보겠습니다. why에 대한 대답. I bought it for you. I bought it. 내가 그것을 샀대죠? 왜 샀대요? 널 위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you buy it? Why did you? 왜 샀는데?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 For도 전치사, by도 전치사, at, in,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사란 뭐에 대한 대답을 부사한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지금 부사되는 것만 봤는데요. 이번에 형용사 되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 한꺼번에 쓸게요. 이거 쓰면 되겠다. 이번에는 똑같은 인더 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똑같은 인더 룸이다. 아까 전에 했던 것은 where에 대한 대답인 he is in the room. where is h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내가 얘를 복사해서 쓸 거야. 고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이번에 in the room이 들어갔는데요. 문장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The boy in the room is brother.
자, 아까 전에 인더룸은 웨어에 대한 대답이었어. 근데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는 물론 뭐 웨어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는 역할은 좀 다릅니다. 이 문장의 뜻이 뭐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in the room이 여러분도 끊어 있게 했을 때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어떤 남자아이?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형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지금 어느 부분 설명하려고 그러냐? 전치사랑 뭐랑 붙여서 전치사가 명사랑 붙여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도 되지만 무슨 시도 된다? 어떤 시도 된다? 그렇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역할은 what에 대한 대답을 어떤 시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주려고 유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를 what에 대한 대답을 어떤 시, 어떤 boy, in the room에 있는 boy 또는 어디에, 언제, 어떻게, 왜라는 역할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치사라고 의미하는 전치사가 없다. 그래서 그 의미에는 시간, 장소, 방법, 도구, 목적, 재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료 목적 돼 있는데 일단 뭐에 대한 대답, when, 뭐에 대한 대답, where, 얘는 뭐죠? 방법은 how, 그 다음에 목적은 why. 내가 선물 산 목적이 뭐다? 누구를 위해서? 널 위해서. 나 그게 뭐 도구라든지 뭐뭐를 사용하여 그랬죠? 뭐뭐를 사용하여.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사용하여 with water. 그쵸? 물을 사용하여 with water. 그 다음에 뭐 비, 뭐 재료 그다음에 될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밤에 뭡니까? 밤에 at night. 그렇죠? at이 붙어 있죠? 학교에 at school. 책상 위에 on the desk. 그다음에 뭐 망치를 여기 오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여러분 써주세요. 네, 그래서 망치를 사용하여 with a hammer. 버스를 타고서 by bus. 어떻게? by bus. 나 나무를 재료로 하여 of wood. 그러면 box of wood. 그래서 a box of wood. a box of wood. 어떤 박스? 나무로 된 박스.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재료를. 그다음에 for my teacher. 왜? for my teacher. 그래서 이제 a pen on the desk. 펜은 펜인데 어떤 펜? on the desk에 있는 펜. on the desk가 길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많이 봤죠. a pen in the desk. 어떤 펜? 책상 안에 들어있는 펜. a pen by the desk. 어디에 있는 펜? 책상 옆에 있는 펜. a student with a pen. 뭘 가지고 있는 학생? 펜을 가지고 있는 학생. 어떤 학생? 펜 값은 a leg of the desk. 뭐의 뭐? 뭐의 뭐? 책상의 다리. 어떤 다리? 책상 다리. 어떤 시죠? 계속해서 이번에 밑에 있는 것도 여기서부터 나온 애들은 a pen on the desk. 어떤 시 하고 있는 거죠? Children in the room. 어떤 아이들? 방 안에 있는 아이들. Children to the room. 어떤 아이들? 방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투는 어디로 가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몇 쪽이냐? 10쪽이네. 10쪽 프랙티스는 뭐 여기에 필요한 어휘들을 써놨습니다. Best to draw classroom student adult like teacher triad 같은 어휘를 만들고 책상 위에 있는 하나의 책 교수님에게 가고 있는 그 교수에 있는 학생들 책을 갖고 있는 동아들 책 위에 붙어있는이 뭐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fly in 그 하면 되겠죠. 그쵸? 그냥 그쵸. 그다음에 그방 안에 있는 책상들 가고 있는 게 뭐지?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시간 내고 이제 투 시간 내고 선생님 옆에 있는 학생 그다음에 공을 갖고 있는 해브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소년이 공을 가지고 있다를 만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a boy has a ball 만들란 얘기가 아니고요. boy는 boy인데 a boy는 a boy인데 어떤 이거 뭐죠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좀 미식인데. 책상 옆에 있는 아이 하나의 화살 갖고 있는 아이 공으로 하면 공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아이 이거 좀 한번 만들어도 재밌어. 재밌는 거 하나 더 있네. 오케이. 그다음 부사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을 주셔라. 어찌시라고? 자, 부사 그럼 무슨 시, 어찌시,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을 주셔라. 웬, 왕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 네, 일단 나 한번 찾아보세요. 게임을 잘 하려면 언제,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등등을 무슨 시라고 한다? 어찌 시작이고, 어찌라는 공부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고, 부사는 곳곳에서 뭐는 아니지만 문장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뭐 해준다? 풀려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름도 뭐 부사라는 말은 뭐 일본말로 써왔는데 뭐 버금가는 말이다. 부반장할 때그 부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다양하다. 때, 장소, 방법, 빈도, 정도, 기타 뭐 이렇게 있는데 yesterday, today, tomorrow, now, then, soon. 어제, 오늘, 내일, 지금, 그때, 곧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것들입니다. 뭐에 대한 대답? 그쵸, 웬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어제, 언제, 오늘, 언제, 내일, 언제, 지금, 언제, 그때, 언제, 곧, 금세 전부 다 웬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 here, there, 뭐, 그 다음에 in the room, out of the room, far from the room, far from my house,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어디, 여기, 어디, 저기, 어디 안에, 그 방안에, 어디, 저 방 밖에, 문 밖에, 어디,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데, 전부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 방법, fast, slowly, quickly, well, hard, carefully, 빠르게, 천천히, quickly, 급하게, well, 잘, hard, 열심히, carefully, 어찌? 조심스럽게.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고. 나? 어떻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어떻게 공부하니? 열심히 합니다. 어떻게 축구하니? 잘합니다. 어떻게 뛰어가니? 급하게 뛰어가니? 어떻게 걸어가니? 천천히 걸어갑니다. 어떻게 달리니? 빠르게 달립니다. 그 다음에 빈도. Sometimes, usually, often, always, once, again. Sometimes, 가끔씩이죠? Usually,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나. Often, 뭡니까? Often. 자주죠, 자주. 그 다음에 always, 항상이고, once. 한 번, again, 또다시 이런 뜻인데 여기에 얘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거니까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거니까 얼마나 자주가 영어로 뭐였더라? 뭡니까? How? How often이요? 써주세요.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how often이나 또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들이다.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나 how often에 대한 대답들이 always, usually, once, sometimes, never. 주유 have breakfast. How often do you have breakfast? 얼마나 자주 아침 식사를 하십니까? How often do you have breakfast? You usually have breakfast? You always have breakfast? You never have breakfast? Okay. How often do you have breakfast? I always have breakfast. 그렇죠. 얼마나 자주 아침 먹습니까? 항상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좀비 아침 안 먹어? 왜? 아침 먹어. 좀비지 나 아침 먹어야지. 오빠는? 아침이고. 오케이. 그래서 빈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워프 나중에 얘들은 따로 이제 좀더 자세하게 배우기도 합니다. 얘를 보고 빈도 부서랍니다. 어개는 지웁시다. 어개는 안 어울려요. 어개는 빼고요. 그냥 대충 볼펜을 부실 거. 그렇게 얘기 안 해. 얘들을 빈도무사라고. 얘들은 뭐 때문에 따로 배운 거냐면, 얘들은 전번에도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 얘가 들어가는 위치를 자꾸 학교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그녀는 거기에 간다. 에다가 여기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번호를 매겨놓고, 다음 중 1, 2, 3 뒤에서 뭐 유저리가 들어가야 할 곳을 보내세요. 곳을 좀 물어봐. 몇 번이죠? 여기다 유저리를 집어넣으면 She usually goes there 입니까? She goes usually there 입니까? She goes there usually 입니까? 뭐죠? 몇 번? 찍어 찍어! 3번일 것 같다. 또! 1번일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전에 살짝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얘들을 보고 빈도 부서라고 그랬고. 그렇죠. 절대 안 하는 빈도는 뭐? 절대 안 하는 빈도. 절대 안 하는 빈도 뭐가 있어요? Never가 있죠, never. 그렇죠? Never는 뭐하고 비슷해요? Not하고 비슷하다. Not을 강조하고 싶은 never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들어갈 위치는 어디다? 여기다가 Not을 넣는 위치죠. 그렇죠? 여기는 안 넣는데 She doesn't go there.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하지? She doesn't go there. 그렇습니까? 위치 때문에 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잘 알아야 되고. 이번에 정도. 멋지 감사하다. I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해야 되네요. 매우 많이 감사합니다. 너무 추운. 너무 추운. Too cold. 어찌 추운? Too cold. 어찌 춥다고? 어찌 춥다고? Too col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enough는 좀 특이합니다. enough는 좀 특이해요. 얘기할까? enough의 특이한 점 지금 설명할 거야. enough의 특이한 점 설명하고요. 그 다음 부분부터 얘기하면 얘가 내 것을 설명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정식으로 enough는 특이한 점첫 번째, 얘는 무슨 뜻도 되고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은 enough가 무슨 뜻이냐고, 어떤 시도 되고 무슨 시도 되냐, 어찌 시도 된다는 거지.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러냐, 동상이 아니란 말이야. 원래 어떤 시에 뭘 붙여야지 어찌 시가 된다는 거냐.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기억나죠? 그렇죠? 어떤 시에 정상적으로 어떤 시가 정상적으로 어찌 시가 되는 방법은 ly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nice nicely, kind kindly, gentle gently, happy happily, sad sadly. 그렇습니다. 그런데 enough는 enoughly 이런 거 없고요. 자기 혼자 어떤 어찌 정한다. 여기까지 하면 충분한 이분만 해도 되겠네. 충분한. 근데 두 번째 특이한 점. 충분한 돈.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하면 돼. 특이한 점 없죠? 근데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slow enough. quick enough. well enough. hard enough. carefully enough. 뭐가 특이합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찌실 때는 대표적으로 외워주세요.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이고. 그 다음에 얘 대표는 충분한 돈. enough money. 탐이 났겠다. 더 간단한 거. enough time. 그러니까 어떤 시일 때는 위치가 정상적이야. 근데 어떤 시일 때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얘가 지금 충분히라는 뜻일 때는 어떤 시겠죠.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almost가 뭐죠? almost의 뜻인 거죠?
거의죠, 거의. 그렇죠. 어찌다 왔다? 어찌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 어찌 맞죠? 그렇죠. 어찌. 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찌 고맙다. 어느 정도로 고맙다고? 매우 많이 고맙다고. 어느 정도로 춥다고? 너무 춥다고. 그렇죠. 어느 정도로 빠르다고? 충분히 빠르다고. 어느 정도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그러니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뭐 이런 말을 굳이 외워야 되겠다. 이게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only, even, perhaps, also, to, either 이런 것들도 부사랍니다. 뭐 why do you go there? Why do you go there? So I want to go there. I only want to meet her. Why do you 거기 왜 가냐라고 물었죠. Why do you go there? I only want 난 단지 뭐할 뿐이다. 원할 뿐이다. 어찌 원할 뿐이라고? 어찌 원할 뿐이라고? 그냥 원할 뿐이야. I only want.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she even didn't tell me about it. She even didn't tell me about it. She even didn't tell me about it. 그녀가 나한테 말을 안 해줬대죠. 그렇죠? 어찌 말을 안 해줬대? 심지어는 나한테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어찌 말 안 해줬대?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마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어찌 비가 내릴지도 모르겠다면 아마도 모르겠다. 또한 너무 아 이투는 이투는 이투 이투하고 이투는 다른 투입니다. 이건 어찌 추운? 너무 추운이고요. 그 다음에 이투는 unhappy to 할 때 그 투예요. 또한 역시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either 여기 보면 to도 역시란 뜻이고 either도 또한 역시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either에 대해서는 무슨 문이래요? 부정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게. either에 대한 설명으로 오케이. A와 B가 대화를 합니다. A가 I'm hungry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듣고 있던 B도 배가 고프면 뭐라 그럽니까? Me too. 그럼 뭐 I'm hungry too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나도 배가 고파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A가 I'm not hungry 이랬어. 나 배가 안 고프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틀리는 건 Me too 이렇게는 틀린 문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다? 내가 배 안 고프다 그랬더니 나도 배가 안 고프다. 나 또한 배가 안 고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나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자 여기는 not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하는 not이 없죠? 그때는 투르순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근데 I'm not hungry 라고 했을 때 나도 배가 안 고프면 뭐라 그래야 된다? 이 me too 안 할게요. 이거 이걸로 I'm not either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either가 나 또한 배고프지 않다. 이 해 한글로 뜻이 뭐다? 또한 역시 라는 뜻인데 이때는 I'm not too 하면 안 되고 I'm not either 줄여서 neither 라고 한다는데 neither 그런 게 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얘들 다 어찌시다 이거. 부사가 하는 일 설명합니다. 부사는 부지런히 꾸며준대요. 동사를 꾸며준대요. 예를 들어서 달린다. 달린다 라는 말을 꾸며줄 수 있는 것들 다 해줬다. 어찌 달린다? 어찌 달린다? 아니 한글로 얘기해. 빨리 달린다. 어찌 달린다? 늘 얘기해. 어찌 달린다? 잘 달린다. 어찌 달린다? 열심히 달린다.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거 열심히 잘 빠르게 느리게 이런 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어찌 뭐뭐 하 동사라는 말을 선생님 동사라고 그동안 안 가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다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무슨 시라고 했습니까? 어찌 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찌 뭐뭐 하다 말이 되잖아.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그래서 부사가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하다시를 꾸며서 하다라는 말이나 뭐 목소리에 꾸며서 부사는 정상적인 로치는 보통 어디다? 뒤쪽이다. 영어로 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가 뭐였더라? Fast run이야. Run fast. Run fast잖아.
그렇죠? 패스 론이 아니죠. 런 패스죠. 열심히 공부하다 혹시 기억납니까? 하드 스터디와 스터디 하드. 스터디 하드. 그러니까 우사의 일반적인 위치는 보통은 뒤쪽이다. 그러니까 런 패스트, 스터디 하드. 땡 베리 머치 땡큐입니까? 땡큐 베리 머치입니다. 땡큐? 뒤로 가더라고요. 보통은 뒤쪽이다. 이것이 부사의 기초인데, 근데 좀 특이한 애들이 있는데, 아까 이렇게 등동사들. 등동사들은 제일 앞으로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낯이 있는 위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는 숙제를 한다. 그는 숙제를 잘한다. 그래서 뭐 칼질 하던 거죠? 그렇죠? 칼 다 꺼냈죠? 누구는? 그는 무엇을? 숙제를 뭐 한다? 한다. 그는 한다. It does. 무엇을? Homework. 이 홈워크가 여기서 얘기했던 무슨 하다? 목적어죠. 그쵸? 시를 보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뭐라고 배웠어요? 주어라고 배우죠. 더즈를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동사라고 하죠. 그쵸? 그녀가 합니다. 무엇을 하니?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what으로 보내서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을,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한다? 목적어. 근데 여기다가 그는 숙제를 한다 라는 말이 아니고 그는 숙제를 어떻게 한다고? 잘 한단 말이에요. 어찌 한다? 잘 한다. 그녀가 합니다. She does. 무엇을? 고모크를 어떻게? Well. 그 뒤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She does not well. 그녀는 노래한다. 그녀는 아름답게 노래한다. 등장. 누가 뭐 한다? She가 sings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건지?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은 sing의 무슨 어다예를 보고 목적을 한단 말이에요. She sings a song. 똑같이 그녀가 sings 합니다. What? 무엇을? A song. 어떻게? Beautifully 하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요? How does she sing a song?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요? How does she sing a song? 어떻게 노래하니? 어떻게 노래한다? Beautifully.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 이란 어떤 시였죠? 근데 beautifully 하니까 어찌? 아름답게. 그래서 아름답게가 꾸며주는 건 뭐? 노래한다. 잘이 꾸며주는 건 잘 그야, 잘 숙대야, 잘한다야. 그렇죠. 잘이 꾸며주는 것도 뭐? 한다. 더즈를 꾸며주니까 나중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와요. well이 꾸며주는 걸 표시해주세요. 그러면 well의 뜻이 잘이고 잘 그녀야, 잘한다야, 잘 숙제야 하면 당연히 잘 한다니까 도저히 꾸며주고 이 부사가 하는 일을 보고 뭐라 한다? 동사를 꾸며준다. 마찬가지 노래 아름답게죠. 아름답게 그녀야, 아름답게 노래한다. 아름답게 노래야, 아름답게 노래한다. 어찌 노래한다? 아름답게 노래한다. 그래서 beautifully가 꾸며주는 게 뭐다? sings다. 동사를 꾸며준다. He studies hard도 모르죠. 그는 공부합니다. He studies. 어떻게? 열심히. 열심히 그야 열심히 공부한다. 당연히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hard가 꾸며주는 말을 고르세요. 그럼 뭐? studies. 됐습니다. 그 다음에 he runs fast죠. 그는 달립니다.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그래서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빠르게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요? How does he run? 그는 어떻게 달립니까? How does he run? 어떻게 달립니까? 그 다음에 they study English. 그들은 뭐 한다? study 한다. what? English. how? her.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뭐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공부하냐? 열심히 공부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요? what do they study? 그들은 무엇을 열심히 공부합니까? what do they study hard? 그렇죠.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들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다? How do they study English? How do they study English? They study English hard. 그래서 열심히가 꾸며주는 건 열심히 그들이야, 열심히 영어를이야, 열심히 공부한다야? 열심히 공부한다. 당연히죠. 어찌 공부한다? 빨리도 마찬가지죠. 빨리 그는 빨리 달린다. 어찌 달린다? 빨리 달린다. Fast가 꾸며주는 건 runs고 hard가 꾸며주는 건 스터디를 보여줘. 아, 역시 조문이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부사가 하는 역할은 뭘 만든다? 어찌 뭐뭐 하다를 지금까지 했던 거 1번 역할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찌 공부합니다. 빠르게 달립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영어를 어찌 말하나 잘 말합니다. 어찌 공부하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 이번에 두 번째 역할, 이것도 한다는 얘기고요. 어찌 하다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대요. 이번에는 뭘 만들어 준다? 뭘 만들어 준다? 어찌? 어떤도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어찌 하도 되고, 어찌 어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이란 말이 있다. 진짜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은 당연히 어떤 시죠? 그렇죠? 어찌 아름다운? 어찌 아름다운? 한번 붙여봐. 개 아름다운. 그쵸? 어찌 아름다운? 개 아름다운. 그쵸? 개. 어찌시죠? 그럼 많이 쓰면 어찌시잖아. 그쵸? 한국 사람들은 어찌시를 되게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 영어는 하다시를 되게 발달시키는 게. 우리말은 어떤시하고 어찌시를 되게 자세하고, 우리말에는 뭐, 놀이끼리 누구 쓰는, 뭐, 푸우 쓰는, 푸우딩딩,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근데 영어도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런 단어는 잘 안 만들어놨거든요. 하지만 우리말은 노란색도 그냥 노란 게 아니거든요. 느낌이 하다. 순노랗다. 개와타. 이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보고 맛있습니다. 개야, 또 어찌 아름다워? 예쁘게, 그렇죠. 예쁘게 아름다운. 그렇죠. 예쁘게 아름다운. 예쁘게, 좀 어색하네요. 또! 어찌 아름다운? 많잖아! 어찌? 진짜. 그렇죠. 매우.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말들, 저 지금 얘기하는 거, 진짜 아름다운, 예쁘게 아름다운, 매우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진짜 매우 정말 개 예쁘게. 전부 다 무슨 시들? 어찌 시다. 그니까? 그래서 그들은 매우 행복하죠. 그렇죠? They are very happy. Happy, 어떤, 행복한. Very happy. 어찌 행복한? 매우 행복한. 이번에는 very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죠. 이번엔 베리가 꾸며주는 게 뭘 만들고 있으니까 어찌 어떤 만들 수 있으니까 베리가 꾸며주는 건 당연히 뭐? Happy. Very happy. I'm happy. I'm so happy. 너무 so가 꾸며주는 거지. so가 부사적이에요. 어찌 happy한? so happy한. 그래서 어찌씨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어찌씨가 하는 건 뭘 만들기도 하고 어찌 뭐뭐 한다를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 뭘 만들기도 한다? 어찌 어떤을 만들기도 한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딱딱한데 부사는 형용사를 끼워준다, 부사는 동사를 끼워준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어찌시는 어찌 뭐뭐 한다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찌 어떤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당연히 어찌라는 뜻이니까 어찌 아름다운, 대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매우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약간 아름다운, 뭐 이것도 약간, 살짝, 조금 이런 말입니다. 어찌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할 뭘 꾸며준다?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말이 딱딱하니까 얘를 의미 번호로 바꾸면 뭐도 만들 수 있다? 어찌 어찌도 만들 수 있다. 빠르게. 어찌 빠르게. 잠깐만, 이번에는 빠르게를 가꾸면 또 얘기하면 빠르게. 빠르게는 어떠십니까? 어찌십니까?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는 어찌시죠? 그럼 어찌 빠르게? 정말 빠르게 또 매우 빠르게. 그렇죠. 개 빠르게.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정말 빠르게, 매우 빠르게, 살짝 빠르게, 개 빠르게, 정말 매우 살짝 개. 이거 전부 어찌시죠? 어찌 어찌? 어찌 빠르게? 정말 빠르게. 어찌 빠르게? 매우 빠르게. 어찌 빠르게? 살짝 더 빠르게. 약간 빠르게, 조금 빠르게, 개 빠르게. 이런 것도 어찌 어찌. 어찌씨가 하는 말, 하는 역할 정리해보면 어찌 한다, 빠르게 달린다, 열심히 공부한다, 어찌 어떤, 어찌 추운, 매우 추운, 정말 추운, 약간 추운, 개 추운. 오늘 좀 더웠죠. 그렇죠. 깜짝 놀라게 더운, 갑자기 더운, 어찌 더운,
갑자기 너 갑자기 이런 말이 나 어쩔 수 있어. 그쵸? 뭐 벌레 있어? 아 아니 신경 봐라. 다 쓸 거 같아. 얘네들 빛을 따라. 어찌 어떤 만든다 했어. 거기 있을 거? 아니죠. 그 사람 뭘 만든다. 어찌 어찌 만든다. 집중. 어찌 어찌 만든다. 그 다음, 네 번째 역할. 문장 전체를 뽑는다는데, 선생님, 책, 선생님도 중학교 때 처음 할 때 문장 전체를 뽑는다. 이렇게 책이 나와있어서 뭔 소리인지 몰랐어. 꽤 쉬운 거요.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문장 전체를 뽑는다. 뭐 문장 전체를 뽑는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역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만 못할게요. 다행스럽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 칼 꺼냈죠? 그렇죠? 어찌 다행스럽게도 누구는 그는 뭐했다? 죽지 않았다. 어찌 죽지 않았다고? 다행스럽게도 안 죽었대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안 죽었다고? 민족해도 안 죽었어요. How didn't he die? Luckily, he did not die. I go to bed late. I went to bed late yesterday.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yesterday만 믿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볼게요. 칼지. 누구는? 나는. 언제? 늦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왜 내가 뭐 한다? 자러 간다. 이거죠? 그니까, 그 다음 문장을 좀 잘라보겠습니다. 누구는? 나는. 언제? 어제. 언제? 늦게. 뭐 한다? 자러 간다. 자,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어찌씨는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백만 개, 내가 만약에 막 어휘력이 막 엄청나, 단어를 엄청 많이 알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문장에 어찌씨 100개 넣고 싶다 이런 것만 되면 넣어도 돼. 틀린 문장이 아니야. 그렇습니까? 하지만 주어 동사는 몇 개씩 밖에 못 들어가. 한 개씩 밖에 못 들어가. 그렇습니다. 어찌시는 제한이 없어. 능력만 되면 너 100개 넣고 싶으면 100개 넣어봐. I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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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ike you. 되잖아. 나 진짜 널 좋아한다고. 맨날 말이야. 자, 어찌시는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나는 늦게 자러 간다고 보면, 나는 자러 간다 이랬죠? 자러 간다, 난 자러 간다. I go to bed. 언제? Late. 그럼 late가 무슨 뜻이다? 어찌시가 언제 자러 간다고? 언제? 늦게 자러 간다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게? When do you go to bed? 그래서 너 언제 자러 가니? When do you go to bed? I go to bed when. 그 다음에 went는 고의 과거형이죠. 난 자러 갔었다. 난 자러 갔었다. I went to bed. 언제? Late. 얘도 when에 대한 대답. Yesterday도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습관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en did you go to bed late? 이게 went니까 이 안에는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겠어? did가 들어있죠. When did you go to bed late? 그러니까 너 언제 늦게 자러 갔어? 뭐라고요? When did you go to bed late? Yesterday, 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답 듣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너는 어제 언제 자러 갔니가 되는 거죠. 이번에 질문은. 그렇죠? 너 어제 언제 자러 갔니 라고 물으면 또 뭐가 되는데 When did you go to bed yesterday? 그렇죠? 너 어제 언제 자러 갔어? When did you go to bed when yesterday? late. 둘 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그랬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 다음에 얘도 when에 대한 대답, 얘도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다. 부사 맞네. 그러니까 역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거 he ate lunch here yesterday.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he ate 그가 먹었대죠. 무엇을 점심을. 여기 부사가 들어 있습니까? 없죠.
누가 뭐 한다고요, 얘는? 땅콩이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런치는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명사고, 그 다음에 at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는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ate 안에 di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 What did he eat? What did he eat? 뭐 먹었는데? He ate lunch. 근데 이번에는 누구는? 그는 어디서? 여기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점심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러니까 그는 먹었다. He ate. 그 다음에 what이 더 궁금하죠? What. 무엇을? Lunch. 그 다음에 어디서? Here. 이번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Where did he eat lunch가 되겠죠. 뭐가 된다고? Where did he eat lunch? 어디서 점심 먹었는데? He ate lunch here.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he ate lunch here yesterday. 누구는? 그는 어디서? 여기에서. Where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점심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그는 먹었습니다. He ate. What. Lunch. Where. Here. When. Yesterday. 이 대답 듣고 싶어. 이번에 뭐라고 물었는데? When did he lunch? When did he eat lunch? Here. 언제 여기서 점심 먹었니? 라는 거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다음에 그녀 도착했다. She arrived. 그녀 도착했다. She arrived at the station.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 어디에. 여에. 라는 뜻이죠. She arrived. 그녀 도착했다. Where. 어디에. At the station. When. At night. 이번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다음에 she arrived at the station by bus at 9. She가 arrived at 때입니다. Where. 어디에. At the station. How. 어떻게. By bus. 버스를 타고서. When. 언제. At 9. 이렇게.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 Where did she arrive by bus at 9. 그래서 9시에 버스 타고 어디 도착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 이게 궁금해. 그럼 뭐라고 부르는데. How did she arrive at the station at 9. 그녀는 9시에 역에 어떻게 도착했니? 라고 물었죠. 이거는 왜 뭔데? When did she arrive at the station by bus? 한번 읽어보죠. 언제 도착했니? 버스 타고 역에 9시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쭉 설명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기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찌시는 능력만 되면 100개를 놓고 싶으면 100개를 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문장의 앞쪽에 중요한 말을 넣습니까? 덜 중요한 말을 넣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걸 먼저 넣죠. 제일 중요한 게 문장에 누가다죠. 누가 뭐뭐 한다.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에 대한 대답들이죠?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들이 그 다음에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사들이 붙을 수 있는데요. 부사들은 만약에 부사가 한 문장에 여러 개 있을 때 줄을 좀 세워줘야 돼. 중요한 말 먼저 쓰는 거.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부사가 지금 설명하는 건 뭐? 어찌씨가 여러 개일 때 어떤 질문에 대한부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쓰는 게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순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었어요. 중학교 때. 어떤 순서다? 장, 방, 시, 이 라고 외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땐 장, 방, 시, 이 순서로 온대요. 장이 뭐에 첫 글자일 것 같아요? 장소겠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럼 방은 방법이겠죠? 영어로 하면 How. 그렇죠? 시는 당연히 뭐겠어요? 시간.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럼 이는 뭘것 같아요? 이유죠. 그렇죠? 그럼 뭐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그래서 when, where, how, why가 완성됐는데 where, how, when, why의 순서로 오는데요. 이 문장 봅시다. 그녀가 도착했대요. 그녀는 도착했다. 아니 제 끝에 문장. 그녀는 역에 버스로 9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잘리는데요. 그녀는 도착했다는 주어 동사고요. 역에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니까 장이죠. 그쵸? 그 다음에 버스로 라는 말은 how니까 뭡니까? 방법이죠. 9시에는 뭐니까?
왜니까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방시 이유는 지금 안 나타나겠지만 장방시 일단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she arrived by bus at 9 at the station 아니고 she arrived 그냥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지나가면서 그냥 도착했어. 재밌는 거 뭐 보면 어디 도착했는지 재밌는 거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뭘 붙인다?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이고 있죠. She arrived. Where? At the station. How? 어떻게? By bus. 언제? At 9. 그 다음에 뭐? 너를 만나기 위하여 라면 더 붙일 수 있겠네. 너를 만나다. 너를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건 보였죠. To meet you. To meet you를 굳이 붙이고 싶으면 제일 끝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She arrived at the station by bus at 9 to meet you. 여기까지 갈 수 있는 Why.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할 때 보면 Why did she arrive at the station by bus at 9? 여기서 To meet you 하기 위하여. 그니까, 이거 부서라고 한다. Listen. 하다 쓰죠? 그니까, carefully. 무슨 쓰죠? 어찌시죠? 어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걷는다 하다시 끊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repeat 반복하다 하다시 그 we 살다 alone 혼자서 무슨 쓸까요? 어찌 산다? 혼자 산다 무슨 씨? 어찌시죠? 그러니까 came, come, came, come의 과거를 말할 수 있고 back 등이란 뜻도 있고 뒤란 뜻도 있고 뒤로란 뜻도 있대요. 등, 뱅이 등이란 뜻일 때 무슨 쓰죠? 이름 쓰죠? 그렇죠? 뒤로란 뜻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거예요? Where? 그렇죠? 어디로 걷는다? 뒤로 걷는다. Where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뜻으로 쓸 때 무슨 쓰예요? 어찌 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뒤란 뜻일 거예요. Look back.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뭘 보라고? 뒤로 보라고. 이때 이런 식이에요. 뒤하고 뒤로는 달라요. 그 hometown, 네? hometown 고향 무슨 식이죠? 이런 식으로 work 그냥 work 하다 쓰고 together 함께 무슨 식 것 같아요. 어찌 식이죠? 어찌 걸어간다? 함께 걸어간다. 우주랑 어찌 걸어간다? 함께 걸어간다. 그니까, 그 다음에 went를 보는 거고요. 하다시 가보려고요. where, 거기에. 응? low는 낮음도 되고, 낮게도 된다. 그러면 이런 짓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신대는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고. 그니까, 이너스도 그랬죠? 그쵸? Rabbit took me fast, fast car, fast car. 어떤 차? 빠른 차. Run fast, 그쵸? 그쵸? Fast, fastly가 없죠? 그쵸? 이런 건 붙이고 잠붙이라고 붙이고 갑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To는 no라는 뜻도 있죠. To call라는 뜻도 있고, I'm happy to. 이런 뜻도 있죠. I'm happy to. To call. Hey, see you later. 언제 보자고? 나중에 보자고. 그쵸? 내가 대한 보자고. became a nuclear bomb. Princess, 이름 씨, what's up, way? 무엇이죠? 이름 씨, right. right은 뜻이 맞습니다. 그쵸? right hand 합니다. right hand. 어떤 손? 오른손. 그쵸? right hand 할 때 right은 어떤 식으로? 그쵸? 근데 turn right은 뭐죠? turn right. 우회전 하는 얘기네요. 그쵸? turn right 할 때 right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럼 why 할 때 why에서 어떤 질문인가 where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전하라고 했잖아. 어디로 회전할까요? 왼쪽으로 turn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right이 무슨 뜻일 때는 오른쪽으로 라는 뜻일 때는 turn right, 그러니까 right hand 할 때 right은 어떤 시예요? 근데 turn right 할 때 right은 무슨 시? 어떤 시지? where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you are right. you are right은 어떤 시지? 이 말이 맞다 이 말. 그때 right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무슨 뜻입니까? You are right입니까? 그때 올바른 이런 뜻이죠. 어떤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right answer 한번 해. right answer 어떤 대답? 올바른 대답. 그때 right은 또 어떤 식으로 해.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right here 하면 right here right now 그렇죠. 어찌 지금? 바로 지금. 어찌 지금? 바로 지금. right now 할 때 right은 그러면 무슨 시? 어찌 지금? 어찌 지금? 바로 지금. right here 바로 여기. 아? 자, right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무슨 미닝? 무슨 미닝? 본문에도 right 붙이고 right하고 딱 붙일 수 있는 거 말하고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야 되고 무슨 시인지 생각하면 분명히 듣고요. 이거는 on time. 뭐 he was on time. He was here on time. But he was here on time. 그는 언제 어디에 뭐 했다? 여기에 정시에 왔었다 이 말이죠. He was here on time. 그럼 on time 어떤 질문을 해야 되니까? When 그러니까 무슨 시? 어떤 시도 어찌 참여 어찌 시될 수 있겠죠. 자 그래놓고 문제는 뭐 다음은 부사의 수신을 받을 수 없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잠깐만. 자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문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저한테 배운 학생들 말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명사는 아니 뭐 그냥 뭐 책 두 줄 읽는 식으로 하는 친구들은 뭐랑 뭐를 자꾸 구분 못하냐면 형용사하고 부사를 자꾸 구분을 못해. 누가 형용사고 누가 부사인지 자꾸 헷갈려. 왜 헷갈리느냐면 얘 둘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뭐 해줄 수 있다? 둘 다 뭐 하기 전문가다? 꾸미기 전문가인 건 공통점이 있죠. 뭔가 꾸며줄 수가 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둘 다 보고 학교에서 무슨 어라고 가르칠 수도 있느냐면 수식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용사랑 부사를 보고 수식어다 이렇게 가르쳐. 꾸며주는 걸 보고 수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둘 다 꾸며주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꾸며주는 건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형용사는 자 무슨 씨는 어떤 씨는 당연히 무슨 씨를 꾸며줘야 돼? 이름 씨를 꾸며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만 꾸민다 라고 문법적으로 하면 형용사는 뭐만 꾸밀 수 있다? 명사만 꾸며줄 수 있지만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줍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뒤에는 것이 오므로 어찌는 어찌 뭐뭐 한다. 어찌 어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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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고 매우 많이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찌 어찌 걸어간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그러니까 어찌 씨가 꾸며줄 수 있는 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가 있다. 뭐 이쯤 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뭐 프랙티스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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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보면은 뭐 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사가 꾸며주는 말에 동그라미 붙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 The Big Bird Flies Low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Low가 꾸며주는 말을 찾으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Low가 꾸며주는 말을 찾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장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번만 풀어주면 그 새가 뭐 꾸며주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The big bird가 뭐 한다? flies 한다. 어떻게? low하게. 그 커다란 새가 어찌 날아간다? 낮게 날아간다. 이 뜻이 낮게죠, 낮게. 그럼 낮게 큰 새야, 낮게 난다야. 그 조금 flies에 동명을 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아니, 뭐, 3번 문제 같은 거 부사에다 밑줄 거라서 listen carefully and repeat.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냐? 이거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분에다 밑줄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해야 될 건 요까지예요. 챕터 리뷰는 따로 해요. 그 다음에 챕터 리뷰라고 써있는 부분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챕터가 끝이 났죠? 얘는 숙제는 아닙니다. 숙제는 아닌데 이 부분은 제가 시험을 칠 겁니다.
따로 시험지를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건 명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대명사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 파트 문제예요. 대명사 보도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형용 이 중에 어떤 시 어디 있냐 찾으라는 거죠. 형용사 파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상황이면 뭐 전치사 뭐가 어울리겠냐. 뭐뭐 위에는 on이죠. 뭐뭐 안에는 in이죠. 뭐뭐 옆에는 뭐예요? by죠. by. 뭐뭐 옆에 by. next to 하고 같은 말. by next to. 그 다음에 얘는 이 공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상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공이죠. 그렇죠? 학교를 향해 가고 있으면 go more school이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말이 되게 뭐 tooth or small인지 small tooth on지 or small tooth인지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child, 어린이 문 화난 뭐하라는 거지? 이 단어를 배열하라 그랬는데요. 이 문제 28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29번 예를 들면 child는 어린이라고 어린이 어는 우리말 의미가 없으니까 쓰기도 좋고 도어는 문 더 앳 앵그리 이거 가지고 뭐 만드는 얘기일까? 이거 가지고 말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린이 문화난. 근데 힌트는 at이 있네요. at. at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쵸? 이거 가지고 뭘 만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린이 문화난. 근데 힌트는 하나 더 있죠. on이 있다는 거, on. 그렇죠? on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야. 어떤 소년? 어떤 어린이? 화난 어린이죠. 화난 어린이는 어린이인데 어디에 있는? 저기 누가 씩씩거리고 있단 말이야, 얘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문에 있는 화난 어린이란 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했냐? 어떤 시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치사 덩어리가 무슨 시 될 수 있다? 어떤 시 될 수 있는데 각각 위치는 좀 다르죠. 얘는 꾸며주는 말을 길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고 얘는 그냥 정상적인 위치에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 꾸며주는 건 뭐야? 차이드를 꾸며주는 거죠. 차이드는 차이드인데 어떤 차이드? 화난 차이드. 차이드는 차이드인데 어떤 차이드?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번 문제. 30번 문제는 뭐 일단 보면 on이 보입니다. on. knives, 칼이 보이네요. 칼. table, 탁자가 보이죠. big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힌트는 on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뭐 만들라는 얘기일까? 어떤 칼? 큰 칼이죠. 그렇죠? 아니면 큰 탁자 해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오늘 섞어서 이거 갖고 만들 말은 뭐? 어떤? 탁, 이렇게 안 돼, 안 돼. 뭐 이런 걸 만들어 보라는 얘기. 그렇죠? 아니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런 뜻이 되도록 한번 조합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챕터 2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것들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일단 리더스뱅크 아 뭐야 이 수업은 됐고요. 그런데 14쪽까지
거죠. 아직 챕터리 미션을 치면 안 되겠고. 오케이, 계속해서 리더스 뱅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자율읽기라고 하는 거 있죠? 자율읽기 하는 방법 잘 모르겠으면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 어떤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시고요. 할 수 있으면 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리더스 뱅크는 일단 얘는 이름은 쉬웠어요? 시험 점수 한번 볼까요? 오케이. Aren't you his mother? Aren't you his mother?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영어로? No, I am not. 해야 되겠죠? 뭐, 얘 엄마 아니니? 아닌데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뭔 소리였어요? 우리 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우리말로 딱 보여야 돼. 그렇습니까? 첫 문장이고. 첫 문장은 누가 뭐였대요? 꼬맹이가 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공 갖고 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죠? 어디서? 길거리에서. 그래서 꼬맹이가 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A young boy was playing. 어떻게? With a ball. 어디서? In the str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playing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여러분들이 playing만 들고 왔어. 그러면 첫 번째 뜻, 노는 중인. 두 번째 뜻, 노는 거. 근데 여기서 뜻이 뭐? 그렇죠.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하다 시 만들려고? 무슨 동사 봤는데? 이 동사 왔는데 이게 언제이기 때문에 과거이고 이거 이제 학교에서 뭐라 그럴 거냐면 과거 진행형이라고 가르칠 거예요.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장 뭔 뜻이었어요? 일단은 그 꼬맹이가 그걸 어떻게 찼어요? 너무 세게 찼죠. 그래서 그 공이 깨버렸죠. 그렇죠? 뭐를? 어떤 집에 창문을 깼고 그리고 안에 뭐 했어요? 떨어졌죠. 그니까 그래서 he kicked the door too hard and double broke the window was and fell inside. 그래서 이 hard에 대해서 중요하다. 멀티미닝이다. study hard 할 때 뭐 뜻이었어? study hard. 그렇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kick the door too hard는 어떻게 찼다? 어찌 찼다? 너무 세게 찼다. 이건 세게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your head is hard. Your head is hard. 그렇죠. 네 머리 돌대가리다. 어떤 대가리? 단단한. Hard. Hard일 때 그 hard에 반대말 soft였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it rains very hard. 어찌 비가 내린다? 매우 심하게 비가 내린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거. 그래서 이제 창문 깨졌으니까 집주인이 나와보죠. 어떤 새끼야! 하면서. 그래서 누가 뭐 했다? A lady가 came 했다. Where? 어디로? To the window of the bell. of the bell. 자, window. 아, 이렇게 되네요. To the window. 공을 가지고서죠. And. 그 꼬맹이를 향해서 뭐 했다? 그렇죠. shouted. 소리. 야, 새끼야! 하면서. 그러니까 막 소리에 빽빽 지르니까 빽빽 지른 게 원이 돼서 그래서 뭐와 뭐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는 뭐 했다? 나왔다. 소리를 그러니까 그래서 a lady came to the window 어떻게? with the ball 공을 가지고서 and shouted and she shouted at the young boy so he the boy ran away 나왔다.
그 다음 문장, 꼬맹이가 공을 잃어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되돌려받고 싶어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와, 그는 여전히 원했습니다. He still wanted 무엇을? His bag. How? 어떻게 되기를? Back. Want a bag 이라는 그 A를 되돌려받기를 원했다. 그 다음, 몇 분? 몇 분 후에? 몇 분 후에? 그 꼬맹이가 뭐 했습니까? 되돌아와서 그 다음에 문을 뭐 했겠어요? 문을 두드렸겠죠. 그렇죠? 문은 아 이런 이번에 이거죠.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이런 것도 전치사들이죠.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얘는 부사를 만들고 있고요. 얘는 어떤 시를 만들고 있죠. 이와 같이 전치사는 부사가 되거나 또는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얘는 문은 문인데 어떤 문? 집의 문이니까 The door of the house. 그 다음에 몇 분 후에가 뭐죠? A few minutes. 같은 표현 After a few minutes. 같은 표현 After a few minutes later He returned and knocked on the door of the house. 자, 드리겠다. 그 다음 부분 여기에 레이디가 뭐뭐 했을 때죠. 그쵸? 그 문 두드림에 뭐 했을 때입니까? 그 레이디가 문 두드림에 뭐 했을 때? 응답했을 때. 응답하라? answered 과거니까. answered the knocking. 안 되겠죠? When the lady answered the knocking, the boy said, My father is going to be going to 더즈입니까? be going to 둡니까? be going to did입니까? be going to do 뭐뭐 할 계획 동사 원형이 온다 이런 거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할 계획이고 오실 계획이고 and하고 he 사이에 생겼단 말이 and하고 and하고 그 뒤에 말 사이에 생겼단 말이 he is going to가 생겼으니까 be going to do 원형으로 나와있고 오실 계획이고 my father is going to come and he is going to fix your window very soon. 그렇죠. 금세 고쳐주실 계획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뭐 몇 분 더 지난 후에죠. 몇 분이 더 지난 후에. 근데 after로 시작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later를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몇 분이 더 지난 후에 어떤 남자가 came where to the door how 도구를 가지고서 어디에 그의 손에 도구를 가지고서 도구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죠? 도구를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 창문 고치러 왔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돼서 원인이 되었죠. 도구를 갖고 온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아가씨는 그 레이디는 누구에게 소년에게 뭐 하도록 그의 공을 가져가도록 뭐 했겠어요? 허락했겠죠. 그렇죠? 내버려 뒀겠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몇 분이 더 지난 후에 after a few more 그렇죠? Minute 2. A man came to the door with tools in his hand. So. 그래서 도구를 들고 왔으니까 the lady가 내버려 두었다. Let the boy take the ball away. 중요한 구조입니다.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라. Let A 뭐뭐 하다. 투 붙이면 안 됩니다. Let A 두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거죠.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Want A to 하다죠. 그렇죠? 하지만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이제 to를 쓰면 안 돼. 내 꼽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끝냈을 때죠. 뭐 하는 것을 고치는 것을 고치다 fix 고치는 것 fixing 안 되죠 이런 것들은. When the man finished what 고치는 것 됐습니다. The window 고치는 he said to the lady. 그래서 나 이거는 뭐 대신 왔냐면 fixing the window 대신 왔습니다. Fixing the window가 가져갈 거래죠. 그렇죠?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정확한 10달러야. 정확하게 10달러야. 그렇죠? 정확한 exact. 정확하게 exactly. 그러니까 that will cost you exactly $10. 어찌 10달러? 정확히 10달러. But, aren't you the father of that young boy? 아닙니까? The woman asked. 놀라게 만들어 보이는 거야. 자기가 놀람을 당한 듯 보이는 거야. Looking
surprised. ing형은 뭐뭐 하도록 만드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라 했죠. 뭔가면서. 네, no, I'm not his father. 그랬죠. I'm not his father. He answered. 어찌 뭐 하면서, 어찌시죠 또. 똑같은, equal. 이건 어떤 시? 똑같이, equally. 어찌시? equally surprised. 아, 아니에요. Aren't you his mother?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no, I'm not. 아닙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런 시험이었고. 그래서, 잘 맞았어? 100점 각? 100점 각? 아닙니다. 다음번에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지금도 아닌데, 인사할 거, 그래서 5번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장을 마치겠네요. 조사하기 숙제 검사 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느낀 점. 뭐 어떤 점을 느꼈나요? 일단 토론에서 읽어볼까요? Candy and his lost shoe. And the end, his lost shoe. One day. 따라서입니다. One day. A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A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Unfortunately.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and fell out of the train.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and fell out of the train. He was unable to pick it up. He was allowed to pick it up, but he didn't look upset. Instead, he calmly took off his other shoe. And threw it close to the first shoe. His friend asked, why did you do that? The man smiled. Well, a single shoe is not useful to me. After our train leaves, someone can pick up our shoes and wear them.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a blank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How will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today? Okay. 아니면 알게 된 정보. 여기 이 일어난 장소 어디에요? 스테이션이겠죠? 그렇죠? 네, 등장인물은 몇 명이 나오는가요? 두 명이겠죠? 그래서 Gandhi and his friend.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신발이 벗겨지죠. 누구 신발이 벗겨져요? 간디 신발이 벗겨집니까? 친구 신발이 벗겨집니까? 간디 신발을 벗겨주고, 그쵸? 둘짝 다 벗겨주잖아. 한 점만 벗겨줬고. 그래서 한 점만 벗겨줬는데, 그 다음에 간디가 뭐지? 그쵸? 안 벗겨진 신발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고. 안 벗겨진 신발은 뭐예요? 던지죠. 그래서 강에다 확 던지죠. 썸이야. 어디다 던져요? 개척기. 첫 번째 신발 근처에. 그쵸? 첫 번째 신발. 기차 이거 죽다가 기차 치겨 죽어라. 네, 그래서 친구가 이상 너 이제 맨발이잖아. 만약에 둘이 같이 여기 놀러 가면 신발 하나 벗겨냈다. 친구가 이런 신발을 벗겨냈어. 야 너 미쳤어? 막 이러잖아. 야 너 미쳤어? 이러잖아. Why did you do that? 막 이러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친구가 모든 것을 밟아버린다. 아 신발한테 너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해? 우리 기차가 떠나고 나면, 누가가 기차가 죽어서 아직
유형하고 쓸 거야. 무슨 얘기야? 이소? 여기 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에요? 인도, 인디아 사람이죠. 그니까, 지도자죠. 우선, 뭐.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이런 행동이 뭐가 어떤 행동일까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은, 뭐, 없는 사람은 배려하는, 배려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배려심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아주 뭐, 대단한 행동은 아닌 거죠. 남아있는 숟가락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숟가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렵거든요. 집중이 있다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인도 사람이 되게 못 살았거든요. 영국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영국은, 아니,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안했고요. 신발 없이 막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신발 없게 되고 나면, 물론 그 사람이 아주 큰 축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추민이는 우리 나한테 어떤 식으로 신발 한 짝을 주냐? 라고 물으면 신발, 이 신발이 내 말 할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boarding은 뭐 ing 붙였으니까 그 질문이겠죠. 일단 board의 뜻은 뭐예요? board? 그렇죠. 타다죠. 그러면 타는 중이야, 타는 것이야. 그렇죠. 타는 중이었다죠. Man was boarding a train with his friend. 여기에 with는 여러 가지 뜻인데 친구를 사용하여야, 친구와 함께야, 아니면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친구와 함께겠죠. 친구랑 같이. 그 다음에 fortunately 예문조사용으로 하는데요. fortunately 일단 fortunately 자체의 뜻은 뭐든가요? 운 좋게도죠. 운 좋게도 나는 뭐 시험을 잘 쳤어라든지 운 좋게도 나는 돈을 주셨어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 운 좋게도 fortunately L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긴 안 보이네. L로 시작하는 같은 말? luckily. 그렇죠. 어찌시죠. luckily, fortunately. 그래서 I was late, but fortunately the meeting hadn't started. 난 지각했지만, but fortunately 하게도 the meeting hadn't started. 뭐 이런 건데? I was late, but fortunately the meeting hadn't started. 오케이, 여러분도 가시는 거 I was late, but fortunately my teacher hadn't come.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난 지각했는데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 홈룸 teacher hadn't come. 아니 담태기가 아직 안 왔어. 아싸. 맞습니까? 난 fortunate는 어떤 시겠죠? fortunate 어떤 운 좋은. 자, fortunate, fortunately 이렇게 맞고요. lucky, lucky, luckily 하고 같은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his shoes, one of his shoes. 자, one of his shoes is dirty야. one of his shoes are dirty야. 그렇죠. is도 뭔 뜻이라서 그렇죠? 그의 신발들 중 한 개가, 그러니까 한쪽 신발이죠.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대입니까? 일십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one of 복수 명사는, one of 뒤에는, one은 한 개란 얘기잖아. 그래서,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슈즈인데 만약에 이거 없어지면 이건 안 만길어봤자 뭐예요? 데이죠. 그렇죠? These shoes are dirty가 맞죠. They are dirty니까. 하지만 one of라고 했으니까 it is dirty 해야 된다. 이거 학교 시험 문제 1학년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즈만 보고 복수네 RG 이러면 안 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긴 지금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out of, out of의 반대말은 뭐죠? out of the train인데 자세히 뜻은 뭐야? out of the train의 뜻은 기차 밖으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반대말은 기차 안으로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into 안 그렇죠. into the train, 기차 안으로, out of train, 기차 밖으로 뭐 in 해도 되는데요. into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was unable to. 자, 일단 be able to 조사해 봤습니까? 예, 여기서 be able to 조사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뭐뭐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뭐 좀. 그럼 뭐뭐 할수 있다면 저희 캔과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he was 아, 참 was able to는 할수 있다면 그러면 unable to, unable to는 할수 없다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맞습니까? unable은 able의 반대말이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he is unable to pick it up이죠. he was unable to pick it up. 그러면 얘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여기다 이렇게 밑줄 딱 칩니다. 그래놓고 얘랑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1번 can, 2번 can't, 3번 could, 4번 couldn't. 그래서 1, 2, 3, 4 중에 몇 번? 4번입니다. 그렇죠? 왜? was는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얘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ouldn't. He couldn't pick it up.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He was unable to pick it up은 he couldn't pick it up과 비슷한 뜻이다. 사실은 똑같지는 않은데요. 고등학교 가서 다르다고 해주고 지금은 아, he couldn't pick it up과 같다. 그다음 여기는 설명 안 했었죠? 아, 설명했었네요. 그렇죠? Pick up it 안 된다 했죠?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일단 he was unable to pick it up. It은 one of his shoes 대신 왔죠. He couldn't pick the shoes 신발을. 근데 it이 the shoes로 됐을 때는 pick up the shoes도 되고 pick the shoes up도 됩니다. pick up the shoe도 되고 pick the shoe up도 되지만 the shoe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으로 바뀌었을 땐 pick it up 밖에 안 된다. pick up it 안 돼. 그니까 그 다음에 he didn't look upset. 뭐 여기에 대한 건뭐 해보라는 얘기가 없었죠. 뭐, instead he called me to call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우리말로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죠. 그의 어떤 신발? 아까 그 신발? 아까 떨어졌던 그 신발? 그럼 뭐? 아직 남아있는 그 신발이죠.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뭐예요? 이슨 뭐 해봤다? His other shoe. 맞습니다. He took off his other shoe and threw his other shoe close to the first shoe가 되는 거죠. 남아있던 신발 대신 왔고요. His friend said, Why do you do that? His 뜻은 넌왜 저런 짓을 했었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저런 짓이란 말을 우리말로 풀면 너는 왜 남아있던 신발을 벗어서 던졌냐. 그렇죠. 그거 대신 온 거죠. 그러면 너는 이 두 대 대신에 너는 왜 다른 신발을 던졌니로 집어넣어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why did you throw your other shoe. 얘는 뭐 대신 왔다. 정리하면 왜 너는 왜 던졌니? Why did you throw 너의 또 다른 신발을 your other shoe 대신 왔습니다. Why did you throw your other shoe? Why did you do that? 더맨 간디 스마일. Well, a thing. 자, 이 더맨이라고 그냥 보지 말고 간디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간디 스마일. Well, a single shoe is not useful to me. 그래서 not useful 한 단어로 바꾸면 뭐? Not useful 자체의 뜻은 not useful의 뜻은 쓸모 없는이죠. 그렇죠? Not useful 쓸모 없는. 그럼 한 단어로 보면 뭐든가요? 그렇죠. Useless죠. A single shoe is useless 했는데요. A single shoe is useless to me. 그래서 useful과 useless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leaves. 오케이. 그래서 leaves는 나뭇잎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왜 아닙니까? Our train 안만 길어봤자 키 She, I, we, they, it, it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it live야, it lives야.
It leaves. 그것이 떠난 다음에, 우리 기차 그것이 떠난 다음에. 그래서 leave라는 동사의 삼식 단수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it leaves 하면 안 되겠죠. It leaves. 그래서 왜 나뭇잎들이 아니냐? 왜 leave에다가 s 붙이거나 떠나다에 s 왜 붙였다? 이게 이시니까. 그러니까 after it leaves. 그것이 떠난 다음에 우리 기차가 떠나네. 그 다음에 someone can pick up our shoes and wear them. 일단 and 하고 where 사이에 생겼던 말. 뭐가 생겼죠? 틀려도 상관없어. Someone can pick up our shoes and someone can wear them. 됐습니다. 뭐가 생겼다? Someone can. Someone이 남자라면 he can, she can 이 생겼습니다. He or she can. 됐습니다. 그다음 them은 뭐 대신 왔다? Where what? them은 뭐 대신 왔다? 그렇죠. Both shoes 대신 왔죠. 됐습니다. Someone can pick up both shoes and someone can wear both shoes. 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 다시 말해, both shoes를 wear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설명한다 그랬죠? 이 콤마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동격이라고, 동격. 뭐라고요? 동격.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은 사람이다? 마하트마 간디하고 더 그레이트 인디언 리더하고 같은 사람이다. 동격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뭐인 뭐. 그러니까 동격은 어떻게 되나요? 뭐뭐인 뭐. 그러면 그 남자는 뭐인 뭐였다. 위대한 인도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이런 본말을 보고 동격의 개념이다. 뭐 예를 들어서 This is my grand 지도. 오케이. 이쪽은 뭐인 뭡니다. 이쪽은 뭐인 뭡니다. 내 친구인 지호입니다. 여기 my friend하고 지호가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름을 보고 동격이라는 거죠. 동격. 그 남자는 뭐인 뭐였다. 위대한 great great Indian leader인 마트마 간디였다. 그다음에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여기 일단 들어갈 말은 뭐던가요? act of 훨씬 돼. 야, 그렇죠. 좁아서. Even that the smallest act of what? 주인? 뭐? 뭐가? 뭐 넣을까? 안 했어. 어? 혼자 60kg. 아, 그거 하면 되네. 야, 그거 왜 또 와야 되냐. 이 교사 60kg 하면 또 와야 되네. 혼자 또 와. 이거? 에잇? 에잇? 아, 페이스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찾아온 거야? 답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조사하기 숙제 나가면 조사하기 숙제 하고 나서 문제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모르고요. 오케이, he believed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blank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일단, that에 대해서 조사해봤죠. that은 뭐하는 대신 쓴가요? 손가락질하는 대신입니까? 뭐하는 대신입니까? 얘기해! 틀려도 돼! 어? 아, 이러면 수업시간 점점 길어지겠죠. 뭐안 되십니까? 어? 아, 오늘 일찍 집에 가기 싫다! 그렇죠? 뭐안 되십니까? 건 만드는 대신 건 만드는 대. Even the smallest act of, 안만 길어봤자, It can be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그것은 누군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다죠. 이거 독립만세죠. 라는 것을 간디가 믿고 있었다 이거죠.
심지어 even 넣으면 심지어 가장 작은 어떤 행동이 great blessing to someone 누군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What?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허무하게도 이시죠.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What did he believe? What did he believe? 뭘 믿었는데 death is the smallest act of man can a great blessing to someone else. 그래서 how would you give someone a pair of shoes today? 그래서 pair of shoes는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진짜 신발 한 켤레가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이 뭘 베풀었어요? 이 신발을 통해서 그 someone에게 그 어떤 사람이 뭘 베풀었어요? 난너 사랑한대 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신발 안에 써놨자 이 신발을 찾으시는 분 저에게 꼭 연락을 해주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하는 거죠. 신발이 의미하는 게이 사람이 누가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서머에게 뭘 베푼 거야? 나너 미워해! 이렇게 그냥 미움을 베풀었죠. 뭘 베푼 거야? 어? 뭐라고? 배려, 그렇죠. 배려, 친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pair of shoes가 나타낸 건 뭐? 배려심이죠. 배려심, 친절, 호의. 됐습니까? 배려, 친절, 호의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은 봤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전체 내용 파악하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When? One day에 누가? A man was boarding, 하? 문중이었을까? What? Boarding what? A train with his friend.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Unfortunately, 하게도, break, unluckily, 하게도, one of his shoes가 it slipped up, slip up. 뭐 하다? 미끄러져 벗겨졌다. Slip up and it fell. Out of the train. 떨어졌죠. Fall의 과거형이죠. 기차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He couldn't pick it up. 그것을 주 떨어진 그 신발을 pick it up 할 수가 없었겠죠. But he didn't look upset. Upset. 비슷한 말. A로 시작하는 말. 뭐? He didn't look. 그렇죠. 화나 보이지 않았죠. Instead. 뭐 하는 대신에? 엥? Upset해지는 대신에. He calmly. 그는 어찌? 침착하게, 그렇죠? 어찌시죠? 부사. 침착하게 뭐 했다? took off, 벗었다. 그러니까 took off의 반대말은 차용하다죠?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put on이었죠. 그는 침착하게 took off his other shoe and threw the shoe across the 던졌죠? 그 신발을 던졌습니다. 어디다가? Close the first shoe. 그러니까 첫 번째 신발 근처에 close the first shoe. 그러면 close 비슷한 말 and 오션 close to가 한꺼번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ear near the first shoe close the first shoe near the first shoe close the near the first shoe 천재 안 써도 다 알죠. close to하고 near하고 갖다 관심 없어. 지금 near the first shoe close the first shoe near the first shoe close the first shoe 그래서 간디스 프렌드 앳 간디 질문했습니다. Why did you do that? 왜 과거 시제 의문문이죠.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Why did you do that? 뭐로 바꿨습니까? Why did you throw the shoe close to the first shoe? 아, 왜첫 번째 신발 근처에 남아 있었던 신발을 던졌던 거니? Why did you throw it close to the first shoe? 그랬더니 Gandhi smiled. Well, a single shoe is useless. 한 짝밖에 없는 신발은 is not useful, is useless to me. 나에겐 쓸모가 없어. After our train leaves. 언제 우리 기차가 떠난 후에 Someone can pick up both shoes. 신발 두 짝. Both는 몇개 얘기할 때 씁니까? Both는 두개 얘기할 때. 둘다 모두 해당되는 얘기할 때 Both. 두짝 모두를 뭐할수 있고 can pick up 줄수 있고 and he can wear them she can wear the shoes 신발 두짝 모두 wear 착용할 수가 있어
Tommy was martyr, 뭐인 뭐였다? The great Indian leader,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인 마트마 간디였습니다. 오케이, 신념을 얘기하죠, 간디의 신념. He believed that i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아닐까요? 그렇죠? 가장 작은 어떤 행동? 친절의 행동이 이시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안 만들어봤죠? 이시도 그것 친절의 아주 사소한 행동조차도 그것이 can be a great blessing 뭐가 될수 있대요? Great blessing 뭡니까? 엄청난 축복 to someone else 뭔가 다른 사람에게 great blessing 될수 있어? How will you give? 어떻게 줄 거니? Whom? 누구에게? Someone에게 무엇을? A pair of shoes를 today. 친절을 어떻게 베풀 거니? 그렇습니다. 호의를 어떻게 베풀 거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Why did Gandhi throw his other shoe? 어디로? 아, 오케이. 비켜봤고 왜 넣었어요? He didn't need to any longer. Any longer가 무슨 뜻일까요? I don't love you any longer.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any longer의 뜻은 더 이상 너무하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I don't love you any longer. 나는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I don't love you any longer. 오케이.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I don't love you any longer라고 얘기했을 때못 알아듣는 건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he didn't need any shoes any longer. 더 이상 신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신발, 아이 신발 있다고 했더만 필요 없구나, 맨발 좋아. 그러면서 머리 좋아합니까? 많이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is shoes were too old. 어찌 old? too old. 그렇죠, 어찌 시죠? 너무 낡아서 그랬습니까? 아, 신발 이거 막 냄새 나고 막. 발 썩을 것 같아서 더럽습니까? 많이 좋아요. He was upset. 그는 어떤 상태가 됐다? 그렇죠, 엄청 화가 났죠. 그렇죠. And could not think. 뭐할 수가 없대요? 생각할 수 없으면 clearly 어찌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막 정신 나갔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정신 나가서 그랬습니까? 미쳐서 그랬습니까? He wanted to help someone in need of shoes. 그래서 in need of 뭐야? In need of in need, someone in need of shoes가 좋을 동안이네. In someone in need of shoes가 뭐 뜻이에요? 그렇죠. 뭐뭐가 필요하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치사죠. 이런 짓 하고 있죠. Someone은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In need of shoes인 someone. 전치사 덩어리는 어떤 시도 되고 어떤 시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슨 시 하고 있다? 어떤 시. 신발이 필요한 어떤 사람. 그렇죠? 그래서 he wanted to help someone in need of shoes입니까? 맞죠. 그렇습니까? 신발이 필요한 in need of shoes인 someone을 그냥 wanted to help. 돕기를 원했죠. 예, 그 다음에 he wanted to give it to his friend as a present. He wanted. 그건 뭐 했습니까? 원했죠. To give it. 뭐 하길 주는 것을 누구에게? To his friend. 이 as의 뜻은? as a present의 뜻은? 선물. 그렇죠. 선물로써. 그렇죠. 친구 있는 신발이다. 선물이야. 친구 드린다. 와우, 간디 신발 받았어. Great Indian Leader의 신발을 받았어요. 뭐 사인 좀 해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사보이고요. 그 다음에 kindness죠. 그럼 나머지에도 honesty의 뜻은 그렇죠, 정직 이름씨죠. 얘 빼면 어떤 식으로 정직한데 보이고요. 그 다음에 courage 뭐든가요. 그렇죠, 용기죠. kindness 친절, faith 뭐든가요. 신념, 믿음 이런 뜻이죠. 신념, 믿음. 그다음에 respect, 존경 또는 존경하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kindness act라고 can be a great blessing. 그러니까 축복, blessing. 단어 이렇게 읽히는 거죠. Fill the blank with the word from passage. The passenger, passenger가 뭐든가요? 그렇죠. 승객들은 are waiting, 기다리는 중이다. To get, 뭐 비행기 타기 위하여죠. 그렇죠? 그러면 타다란 뜻으로 비로 시작한 to
burn the plane. 여기서 burn하고 개동하고 같은 뜻이다. 그렇습니다. Burn the plane, burn the plane. Put the word in order. 단어를 in order가 뭔 뜻이냐면 순서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순서에 맞추어서 put the words에다 단어를 적어라. I arrived where? At Incheon Airport when? At A. 8시에 인천 에어포트에 도착할 겁니다. Can you come? 와줄 수 있겠어요? Sure, I'll be there. 난 거기 있을게. 너를 태우기 위하여겠죠. 너를 태우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너를 이렇게 하다는 뭡니까? Pick up you입니까? Pick you up입니까? Pick up you입니까? Pick you up입니까? Pick up you. Pick up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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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죠, 그렇죠? Pick up me. Pick up me. Pick up me. 이거였죠. Pick up me, pick up me, pick up me였습니까? Pick me, pick me, pick me였습니까? 그렇죠. 왜 pick up me가 아니고 pick me였습니까? 뭐 해야 되니까? Pick you up. 그렇습니까? 너를 차로 태워준다? Pick you up. 그럼 너를 차로 태워주기 위하여. To pick you up. Pick up me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주려고. 그래서 to pick up you 하기. I'll be there. I'll be at Incheon Airport. I'll be there는 뭐 대신 왔다. At Incheon Airport. I'll be at Incheon Airport to pick you up. 너를 태워주기 위해서 갈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와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음 수업이 이거 끝까지는 다 했죠? 끝까지 다 했네. 숙제로서는 방금 해석했으니까 세번 읽으시고요. 화요일 숙제라고 하네요. 화요일 숙제. 인간 재고 시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픽기 더블이 픽업 이신이고 고르라는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선생님하고 오래 공부하는 게 장단점이 많은데요. 장점은 뭐냐면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척하면 척이에요. 무슨 신이 말하는 얘기하고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수고도 했습니다.